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에시 기존의 블록체인, 블록체인과 그리고 오픈에시 타이핑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오픈에시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차이점은 첫 번째 것이 달라요. 두 번째 거는 같습니다. 두 번째 거는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요게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록체인. 간단하게 그림으로서 표현을 하면 이런 형식이에요. 하나의 블록입니다. 이게 블록 1번 블록 있고, 그다음에 이어서 2번 블록, 3번 블록 이렇게 쭉 이어진 다음에는 1번, 2번 블록들이죠. 블록체인을 하는 메커니즘은 가장 단순합니다. 1번에 있는 이걸 해시로 만들어요. 여기서 해시를 뽑고, 그죠? 여기 해시가 뭔지는 여러분들 여기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구글링 하시면은 바로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샤256이라고 하는 해시를 뽑습니다. 해시. 이 해시 뽑힌 이 값을 여기다 넣는 거죠. 여기다가 이걸 해시 1번이라고 그럴게요. 해시 1번. 해시 1번과 그리고 여기 2번에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합치는 거죠. 합쳐가지고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해시 2번이 돼요. 해시 2번. 해시 2번은 얘와 얘를 합친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뽑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해시 2번이 얘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이 3번. 그럼 이 3번은 이 2번과 이 새로운 데이터, 데이터입니다. New 데이터. 그리고 얘도 New 데이터. 다 새로운 데이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2번과 New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를 합쳐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해시 또 3번을 뽑는 거죠. 요 과정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해시 3번, 여기 있는 데이터를 바꾼다. 이 데이터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는단 말이에요. 점을 찍으면은 이 3번 해시가 바뀌게 되죠. 그죠? 3번 해시가 바뀌게 되면은, 바뀌게 되면 앞에 있는 얘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질 않습니다. 받질 않고, 얘가 포함되는 얘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얘가 해시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만약 여기 점을 하나 딱 찍었다. 점을 찍으면은 이 점이 찍힌 영향으로 인해서 해시 3번이 바뀌게 되고, 해시 3번이 바뀌게 되면 얘가 바뀌게 되죠. 그죠? 바뀌는 것만 따로 표현을 할까? 이렇게 바뀌게 되죠. 얘가 바뀌게 되면은 전체 값 해시 4번도 바뀌게 되죠. 그리고 얘가 포함되는 해시 5번들도 바뀌게 되죠. 4번, 5번. 그래서 어떤 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의 데이터를 바꾸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데이터들이 바뀌게 되죠. 그렇죠? 만약 이게 최근 데이터, 여기서 내가 데이터를 좀 바꾸는 게, 여기다 점을 하나를 똥 찍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앞에 거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다 멀쩡하다고 가정을 합시다. 다 정상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점을 하나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해시 5번이 딱 바뀌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참인지 아닌지, 이 데이터가 참인 데이터인지 아닌지, 그거는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판단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판단하려면은 여기서 4번, 5번이 아니라 6번, 7번, 8번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서 여기 있는 것들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 비트코인 기반의 데이터는 실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돈을 주고받았을 때그 돈이 진짜 돈인지 아닌지, 그 돈을 주고받았던 금액이 정확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은 시간이 흘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이만큼 흘러와야지 판단할 수가 있죠. 그죠? 내가 돈을 바꿀 수도, 내가 제대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한계. Can't be real-time. Can't be used in real business라고 해야 되나? 비즈니스. 왜? 돈을 바꿔도 그 돈이 제대로 된 돈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으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그것이 더블 익스펜디처, 이중 지급된 것인지 아닌지, 위조 수품인지 아닌지 등을 판단하려면 시간이 흘러줘야 돼요. 그래서 빠르면은 한두 시간, 늦으면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와야지 알 수가 있죠. 그게 문제점입니다. 오픈에시는 그런 점이 없어요. 그 점은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블록체인 1번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1번 오픈넷은 이렇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픈넷은 오픈넷이 관련해서 몇 번째냐니까 아홉 번째 수업입니다. 2일차 첫 번째 시간에 자세하게 다룹니다. 이걸 어떻게 코딩하는지. 그래, 일단 이걸 이해하려면 블록체인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지금은 대략 뭐 짤막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만약에 블록체인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우리 커리큘럼 있죠? 요 커리큘럼 어디 있나요? 여기 링크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요 클릭하시면은 이 페이지로 연결돼요. 이 페이지로 연결되면 중등 2년 차에 보시면은 완전 초보를 위한 블록체인 강의라는 게 있고, 중등 3년 차부터 4년 차에서 블록체인 강좌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것들은 아니에요. 짤막짤막들 합니다. 다. 그래서 시간을 하루 이틀, 2, 3일 정도 투자하면 여기 있는 그 강의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대략 뭐 20개 남짓씩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대략 이렇게 동작하고, 요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키와 파블릭 키가 먼저 쓰이느냐? 얘는 쓰이는 건 여기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그 집이 판매자가 그 집의 실소유주라는 거. 부동산이 아니라 뭐 자동차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할 때도 그 자동차의 판매자가 진짜 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인지, 그죠?를 판단하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돈을 준다 그럴 때그 돈이 실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인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 증명하는 메커니즘은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중등 3, 4년 차 블록체인 중급 이 과정. 프로그래머를 위한 블록체인, 요거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크립토그래피, 요것도 있고, 그렇죠? 요거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그것도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법. 이게 돈입니다. 돈. 100원을 A가 B에게 100원을 주는 거예요. 100원을 딱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B의 퍼블릭 키를 여기다 넣습니다. 퍼블릭 키. 넣었어. 얘랑 같이 전달하는 거예요. 이 퍼블릭 키를 그냥 줄 수도 있고, 퍼블릭 키를 이걸 해시를 해서 해시된 값을 줄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동일합니다. 이걸 합쳐서 이게 세트가 되잖아요. 이게 세트로 해서 하나의 세트로 B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B가 나중에 이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어. 이제 A는 이 돈이 없어졌죠. 리셋, 딜리트. 없어져 버리고, 라인도 없애야겠네. B에게 이 돈이 넘어왔어요. 근데 B가 이 돈을 C에게 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C에게 주려고 한다면은 이 퍼블릭 키가 들어있죠. 이 퍼블릭 키만 달랑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퍼블릭 키가 일종의 말 그대로 사실은 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키가 아니라 이거 열쇠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열쇠. 열쇠 이미지를 볼게요. 열쇠와 키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 됐네. 요게 키, 이게 키잖아요. 키고, 요 몸통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자물쇠라 그러나요? 자물쇠와 키 얘기할게요. 이거 왼쪽에 있는 걸 자물쇠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게 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게 자물쇠 역할하는 거예요. 자물쇠. 퍼블릭 키가 자물쇠. 어우, 닫혀버렸습니다. 어우, 세상에. 제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닫혀버렸어요. 다시 열게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또, 네, 바로 열렸네요. 이게 자물쇠 역할. 그러니까 키가 아니라 사실은 자물쇠예요. 탑을 키는 자물쇠. 그럼 만약에 B가 이 C에게 이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자물쇠를 열어야 돼요. 이 자물쇠를 여는 게 뭘로 여느냐니까 키의 프라이빗 키로 엽니다. 이게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의 용도예요. 그죠? 열어서 키를 열어서 그런 다음에 C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자물쇠로 여는 과정은 사실은 C가 합니다. C가 그러니까 확인을 해요. C가 정확히 말하면은 퍼블릭 키를 이용을 해서 시그너처를 만들어내고, 디지털 시그너처죠. 시그너처를 만들어내고, 이 시그너처를 이 퍼블릭 키와 함께 합해서 요세 개, 세트 세 개를 전달하는 거죠. 이제는.
세트가 이전에는 두 개를 받았을 때 A로부터 이두 개를 받았다가 이제 시그너츠를 포함해서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서 C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C는 이 퍼블릭 키 해시돼 있는 것과 시그너츠를 합쳐가지고 아하 B가 A로부터 이 돈을 받았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A는 A, B는 A가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걸부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제일 처음에 그냥 오리진이라고 할게요. 제일 처음에 오리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과정이 연결되는 거. 추적 해들하면 결국은 오리진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돈이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B가 이 돈을 누군가에게 지급할 권한이 있는 실제 소유주야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합니다. 퍼블릭 키로 자물쇠로 만들고, 그죠? 자물쇠로 만들고, 그리고 프라이빗 키로서 열쇠를 만듭니다. 열쇠가 시그너츠예요. 그래서 열쇠와 자물쇠를 합쳐서 C에게 전달하면은 C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아, 이 돈이 진짜 B의 돈이구나. B가 A로부터 받은 것이란 걸또 알게 돼요. 그죠? 그런데 B도 마찬가지 C에게 전달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요것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C의 퍼블릭 키. 이거는 이제 B의 퍼블릭 키죠. B의 퍼블릭 키. 이번에는 C의 퍼블릭 키. 를 담아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서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C는 어떻게 되나요? C는 이거 두 개를 확인했으면 얘는 이제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단지 C, 이두 개의 역할은 C가 B가 가지고 있는 이 100원이 진짜 B의 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만 쓰이는 게 이거는 그죠? 그래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요 상태로서 C는 보관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다시, B는 다시 이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이번엔 또 D가 있습니다. D가 있으면 C가 D에게 전달할 때, 그죠? 그때 어떻게 되나요? 방금 B가 C한테 전달할 때와 동일한 과정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죠? 그럼 B가 C한테 방금 전달을 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내용을 참고해서 C가 D에게 전달할 때그 과정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해 보실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그죠? 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요게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입니다. 퍼블릭 키는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이게 퍼블릭 키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그리고 프라이빗 키가 하는 역할은 열쇠의 역할입니다. 두 가지 역할. 요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따가 9분 내일 첫째 시간, 그러니까 1차 첫째 시간에 요 메커니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전에 코딩했던 내용들을 다 암호화하고, 그리고 일종의 블록체인, 오픈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의 블록체인으로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